아이, 조정 안 되지. 약이 감염 가서 늘어나요. 약 먹을 때 이빨이 막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뚝뚝 빠져버더라니까. 지금은 아예 그 피 나고 것도 없고 이빨이 탄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스복입니다. 이 환자분이 펌프 치료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는 혈당이 정상화되고 췌장이 회복됩니다. 이 환자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인슐린 펌프 치료 전 9.7%에서 현재는 6.8%로 떨어져 위험했던 순간을 넘기시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신장 수치가 회복되었다는 것인데, 신장 투석 직전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총 인슐린 주입량도 최초 62.5유니트 퍼 데이에서 현재는 42유니트 퍼 데이로 감소하여서 점차 췌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11까지 나왔나? 한 20년 됐어요. 약만 먹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두 번 써. 아이, 조정 안 되지. 약이 감염 가서 늘어나요. 처음에 뭐 500ml 하나씩 먹다가 1000ml 먹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양이 많이 늘어나요. 약 먹을 때 이제 그 이빨이 막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당뇨 합병증 이빨 나오니까, 약을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더라고. 이게 이빨이 이만한 게 아프지도 않고 뚝뚝 빠져버리더라고. 15개를 했어요. 이게 다 이빨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빨이 점점 튼튼해지더라고. 우리 6개월 하면서 검사를 하고, 제가 이 치과에서 검사를 하면 너무너무 야무지다 하고. 지금은 아예 그 피 나고 것도 없고 이빨이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이 오늘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당화혈색소가. 요즘에는 뭐 사는 진짜 너무 즐거워, 사는 게. 너무, 난 너무너무 좋아, 이게. 이거 뭐 밥 마음대로 먹고, 고기 마음대로 먹고. 근데 운동만 좀 해주면 되니까 뭐 딴 거 없어요. 이게 진짜 대만족이네. 운전하면 즐겁지, 이거는. 옛날 당뇨 있을 때는 난 항상 피곤해, 항상. 항상 그래갖고 제가 뭐 영양제를 달고 살았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먹는 거 없어. 일주일 못 먹게 하니까. 마음대로 못 먹지요. 딱 병원에서 뭐 야채 위주로 먹고 뭐 이런 뭐. 그 다음에 또 병원 가는 날은 원장 선생님도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또 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없어. 편안하게 먹고 오니까. 저요? 그때는 뭐 항상 뭐 고기, 해, 못 먹었잖아요. 활동을 해가지고 초장에도 못 먹고. 지금 그런 거 없어. 잡식이라 무조건 다 그냥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아무거나. 이분은 당뇨병을 20년간 약으로 치료하였으나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늘 피곤함과 손발 저림으로 지냈으며 치아와 잇몸이 다 망가져 13개의 임플란트 시술도 하였고, 3년 전 처음 내원 시 당화혈색소 9.8, 신장 수치는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후 현재는 당화혈색소 6.8,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하였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잇몸 질환이 시작되면 정상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심해질 수 있어 초기에 인슐린 펌프로 당뇨를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슐린 펌프 나온다. 그래갖고 내가 설명을 하면서 해줘요. 당뇨 때문에 혈당이 안 떨어진다. 말 이제 손님이 별로 없으면 제가 해수욕장 다니는 버스 이사님, 그러면 심소봉 말고 체소봉을 쳐봐라. 그러면 바로 이거 나온다. 그런 얘기 해줘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기사도 내가 얘기해줘요.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나를. 왜냐면, 왜 안 믿냐면은, 이 기계를 내가 혹시 뭐 맞이먹는가 싶어. 이 기계, 이거 저게 나와요. 보험 돼요. 이거 실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어째 병원에서 나한테 네 밑을 죽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난 이 권장하고 싶어요, 진짜. 3년 전에요. 이건 아는 동생이 나한테로 어차피 이제 뭐 안 되는 거 여기 한번 가보라 하다가 난 무조건 막 보따리 싸고 왔어요, 그냥. 이거면 합병증 안 온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콩팥이 내가 요 올 때는 이거 좀 너네는 신장 투석할 정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처음 입원했을 때. 근데 지금은 정상이라고 그러네, 또 물어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졌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당뇨약을 주면은 고지혈증 약을 주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여 원장님 못 먹게 돼요. 근데 고지혈도 정상이라. 참 희한하더라니까요. 하, 이건 무조건 이유가 필요 없지. 뭐. 무조건 알아야지, 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펌프 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하면 치료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펌프 치료는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